리딩 파워 유형편 완성 챕터 1 챕터 리뷰 4번 들어가자. 신경 문제. 아, 이거는 뭐 간단하니까 좀 빠르게 보도록 하자. 나의 할아버지는 finished 그 자신의 아침을 끝내고 pick a quick basket 하면 빠르게 quick basket of raspberries 산딸기 한 바구니를 따고서 그리고 took off 떠났습니다. 더 낮은 장소로. 자, 그 낮은 장소니까 더 아래쪽으로 떠난 거야. 뭐 하기 위해서? To check the livestock. 그 가축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for town. 마을로 떠났습니다. Took off for lower place and then took off for town. 에서 이거 동의로 보니까 생략됐지? 그는 말했습니다. He'd be back. 그가 돌아올 거라고. 저녁을 위해 돌아올 거라고. 할머니와 나는 put our bowls. 우리의 그릇을 싱크대에 놓고 그리고 나는 물었습니다. What do we do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뭐하죠? That was every morning's question. 그것은 매일 아침의 질문입니다. After breakfast. 아침 식사 후에 농장에서. Work came first. 일이 먼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began after, right after breakfast. Right after 하면 직후지. 아침 식사 직후에 그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when I asked, 내가 질문했을 때 할머니의 반응은 was one. 이것이었습니다. 어떤 거? I'd never heard. 내가 결코 듣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거 one은 뭐 이제 부정대명사로 response를 받는 거지. 할머니의 반응은 반응이었습니다. 내가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반응이었습니다. She sat down. 그녀는 앉아서 put both hands flat on the kitchen table. 그 저녁 식사, 아니 식사 테이블에 손을 나란하게 놓은 채로 Smile big. 아주 크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Whatever we want.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이든. I looked at her. 나는 그녀를 보았고 그리고 알았습니다. She mean it. She meant it. Meant it. She mean it. 하며 그녀가 그것을 뜻한다는 거. 그 얘기는 뭐야? 그녀 말이 진담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She explained.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She'd already gathered. 그녀가 이미 달걀을 모았고 그리고 fed the hogs. 돼지들에게 먹이를 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We'll have to milk this evening. 우리 저녁에 우유는 짜야 할 거야. 물론, but till then, 하지만 그때까지는 무슨 얘기야? 우리 놀자 이 얘기지? She said, 그녀가 말했습니다. You and I will have ourselves a gentle day.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아주 우아한 날을 가질 거야. 그때까지는, 좀 그때까지 놀아보자 이 얘기지. 그러니까 나의 신경은 어떻겠어? 기쁘겠지? 일 안 하고 우아한 하루를 가져보자는데.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았으니까 사실 뭐 이건 지층 문제 나오기도 그렇고 뭐 별로 나올 게 없어요. 혹시 이런 걸 내지는 않겠지만 혹시 낸다 그러면 that 이런 거 뭐야? 문장 넣기 단서되지? 그 다음에 but 이런 부분 그 정도나 뭐 신경 쓰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4번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